매듭법 네 가지를 하고 나면 이제 요트 쪽으로 가서 마지막 무기 평가인 핸더 무기 평가를 하는데요. 총 두 가지를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매듭법을 어떻게 잘 쳐서 핸더가 풀리지 않게 또 손쉽게 매듭을 해야 되겠죠. 왜냐하면 빨리 높이도 조정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능력을 보고요. 첫 번째가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핸더 높이를 적절하게 달았는지 높이에 대한 평가를 보여요. 총이 걸리는 시간이 15초 이내에 핸더를 묶는 걸 보고요. 시간 초과도 있고요. 그래서 핸더 묶기는 시험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다른 그 수험생들 2번, 3번, 4번 수험생은 이 배를 묶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보고 있어요. 반대로 보고 있고 1번 수험생부터 앞에 있는 핸더를 묶어 주십시오 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1번이 돌아서 그 바닥에 있는 핸더를 딱 잡고 배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라이프라인에다가 핸더를 묶습니다. 핸더 묶을 때 사용하는 매듭은 클로브 매듭이에요. 법 네 가지에서 뭐 이렇게 고리를 두 개 만들어서 교차해서 걸었는데 달려 있는 곳에서는 그게 안 되죠. 그래서 실제 클로브 매듭법을 해야 됩니다. 방법은 일단 줄을 라이프라인에 걸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얘를 올린 다음에 이 내려온 줄을 요 사이로 넣어줘서 당겨줍니다. 이렇게 당겨줘서 마지막에 탁 걸어주면 매듭이 끝나고요. 이 핸더 묶기에서 높이가 되게 중요한데요. 이 높이 조정을 줄을 다 묶어 놓고 하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묶기 전에 높이를 먼저 딱 설정을 해야 됩니다. 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하게 핸더의 높이를 딱 정해놓고 그 이후에 요 묶기를 들어가는 게 가장 완벽하죠. 이렇게.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높이인데요. 높이는 사실 시험장별로 이 배의 높이와 그리고 이 폰툰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폰툰 높이가 요 정도에 온다 하면 핸더를 요렇게 달아야겠죠. 그래서 핸더 묶기는 요렇게 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면 1번 그 핸더 묶기 평가는 끝이 난 거고요. 그러면 이제 핸더를 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얘를 풀어서 원위치 바닥에 놔두고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.